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의 봄책 고싱거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터닝메카 W HG 타나토스 퍼플. 와! 자, 그러면 저를 도와주 뚜뚜 나오세요. 뚜뚜. 안녕, 난 뚜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HG 타나토스를 만나볼게. 자, HG 타나토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 장난광자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요. 예, 알았어요. 네, 예, 말이 꼬인다. 자, 볼게. 자, 여기는 HG 타나토스 하이 그레이드. 그러니까 높은 등급의 높은 품질의 그런 타나토스란 얘기야. 자, 여기는 타나토스의 일러스트가 있고, 메카니멀 모드, 여기는 타나토스의 터닝카 모드야. 여긴 단바인하고, 누구니? 넌 모른다, 야. 자, 여기는, 앞이 뻥 뚫려가지고 안에 있는 보라색 타나토스가 보이고 있어. 왠지 멋있는데, 크기도 엄청 커 보여. 자, 우리의 친구 손오공에서 판매하고 있네. 메카니멀 모드와 터닝카 모드로 변신! W 업그레이드! W 버전의 업그레이드로 메카늄 화려한 변신! 뻥이에요. 왜냐면은 1탄이나 뭐 2탄이나 뭐 별 탈이 없구만. 네. 자, 뒤에 보니까 HG 타나토스라고 써있네요. 어우. 근데 박스가 좀 촌스럽다. 그치? 자, 그리고 위에도 다 아니, 사방, 팔방이 다 똑같아요. 자, 여기는 키즈스타 TV를, 광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해줘야 되지? 자, 자, 뒤를 보니까, 자, 하이그레이드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등장하는 메카님의 모습을 실제 모습으로 구현한다.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변신으로 메카드의 감동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라고 써있어. 자, 미래에서 온 새로운 테이머, 류와 데미안. 메카니멀로 미래를 바꾸려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맞서 메카니멀을 지키려는 나창과 친구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시작될 운명의 배틀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힘차게 외쳐라, 메카니멀 고! 라고 써있는데, 더 새롭고 강력하게 W 메카니멀들이 메카니멀 모드와 터닝카로 리얼 변신. 모든 게 다 메카니멀하고 터닝카로 변신하잖아. 자, 한번 볼게. 메카니멀 모드는 무려 키가 185mm? 우왕! 10배만 더 크면은 사람 크기네. 자, 그리고 세로는 60, 높이는 220이라 써있네. 아, 잘못 봤구나. 자, 그리고 자, 여기 터닝카 모드는 가로가 104mm. 자, 세로는 181mm, 그리고 높이는 57mm. 좋아. 자, 뒤를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써있어. 타나토스 HG 퍼플 버전은 2010년도 7월에 만들었으니까 바로 두 달 전에 만들었네. 축하해.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재료전명은 SLI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자, 그거를 초일화 컨텐츠 팩트리에서 수입해가지고 손오공에서 판매하고 있구나. 알았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 아싸, 빠르다. 자, 그러면은 간다. 한 번에 건법 퐁. 좋아. 자, 좀 전에 마트 가서 세계 최초로 리뷰를 하고 또다시 집에 와서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장난광재 세계 최초 리뷰.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여기는 타나토스가 있고 타나토스의 속박스, 그리고 타나토스의 설명서가 있네. 우와, 설명서도 크다. 역시 HG야. 우와, 이렇게 큰 설명서는 터닝메카 중에 처음 봤네. 엄청 큰데 한번 꺼내볼게. 여기서 관건은 손오공이, 오, 예전에는 손오공이 이 설명서, 이 테이프를 되게 안 뜯어지는 테이프 써가지고 굳이 봉투를 비닐봉투를 다 찢어지게 만들었었는데, 오, 이제는 다시 뗐다 붙이기 쉬운 그런 재질로 바꿨구나. 잘했어.
자, 여기 보니까 자, 설명서가 있다. HD 타나토스 하이그레이드는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직접 보여줘야 됐어. 보여줘야겠어. 자, 여기 뒤에는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 했는데 확실히 우와, 주니어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자, 한번 해볼게. 우와, 지금 사방팔방을 다 고무줄로 묶어놨어. 이거 끊어야 되나? 자, 일단 뺐어. 자, 빼니까 이렇게 화려한 은색이 나오는데 이건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꺼내볼게. 꺼내려 했더니 다 고무줄이었네. 아, 나 고무줄 이거 싫어. 아, 나중에 낄 때도 힘든데 이거. 자, 팔부터 빼고 팔 또 빼고. 좋아. 그 다음에는 튀어나와 있는 것부터 빼는 게 좋아.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편하긴 한데 장난감질은 수직가야. 수직가이기 때문에 끊어버리면은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하나씩 정성스럽게 빼고 있는 거라고. 자, 여기 밑에도 이렇게 빼주고 고무줄이 충분히 늘어나서 빼다가 빠져버렸다. 아, 됐고. 아, 이거 저거구나.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 당기면 안 빠지네. 허참. 어떻게 빼라고 하는 거야? 에잇! 에잇! 에잇, 끝나버려, 끝나버려. 에이. 아, 진짜 답답하긴 하네. 에잇! 됐다. 자, 나왔다! 두둥. 이것이 바로 짱 HD 타나토스. 우와, 뭔가 달라 보이는데. 다리를 쭉, 발을 쭉 빼서. 오, 생각보다 키가 크네. 올, 고개는 들어봐. 오, 생각보다 멋있는데. 다리도 긴데. 올, 좋아. 한번 보도록 하자. 왠 자꾸 고개를 숙이지? 좋아. 오, 멋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타나토스를 한번 만나볼게. 이 타나토스 퍼플은, W를 기념해서 이렇게 W가 돼가지고 이렇게 퍼플색으로 바뀌었어. 얼마 전에 타나토 주니어가 퍼플로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자, 타나토스 퍼플. 이렇게, 와, 키가 엄청 커. 이건 진짜 DX 사이즈구나. 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여섯 배나 크네. 우와! 자, 그리고 앞에는 아주 잘생기고, 늘씬한, 이렇게 늘씬한 터니메카는 처음 봐. HCG가 처음 들어서, 처음이어서인가? 우와, 끝내준다. 진짜 애니메이션 나온 것 같아. 뒤에 있는 거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 우, 이렇게 하면 비슷하지? 자, 그럼 옆에 보자. 자, 옆에 보니까 이렇게. 오, 옆에도 역시 날씬하고. 자, 뒤에도. 오, 별로 군더더기가 없네. 이거 뭐 거의 트랜스포머급이라고 봐도 되겠는걸? 오, 타나토스. 자, 여기 위에를 보니까
위에도 그럴듯하고, 아래도 그럴듯하네.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움직여보자. 타나토스, 움직여. 자, 타나토스, 머리를 움직여보아요. 타나토스, 난 타나토스. 머리를 360도로 움직인다. 고개도 숙일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내릴 수 있구나. 오, 이중 어깨네. 봤어? 관절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다시 내릴 수도 있고. 올. 신경 썼어, 올. 자, 그리고, 자, 이렇게 90도로 꺾을 수도 있고, 손은 못 돌려. 손이 왜 통짠 거야? 으악. 이거 단점인걸. 자, 그리고 몸통은 못 돌려. 앞에 여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앞치마는 들러 올라가고,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쭉쭉 해서. 자.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다리를 시원하게 쫙쫙 해서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는 수준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벌릴 수가 있네. 오. 클릿 관절이 곳곳에서 보이는구나. 자, 따닥따닥 소리 나는 게 클릿 관절이야. 자, 무릎은 이렇게 이만큼 굽힐 수가 있는데, 더 굽힐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90도까지는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포즈까지는 가능하게 됐어.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발목을 보자. 무릎은 이렇게 이만큼까지 돌아가는구나. 이만큼까지는 돌아가고, 여기 걸려서 더 이상은 안 돌아가긴 하는데. 자,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꺾여. 좋아. 이제 볼건다 봤다. 여기 손등에 이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손은 움직일 수 없지만, 통짜지만, 이렇게 위에는 뚜껑을 열수 있다는 것. 좋아.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예! 변신이다. 모두 기다렸던 변신. 타토스 HG 퍼플 터닝카로 변신. 세럼메카트 쭈쭈쭈쭈. 이때 변신한 게 아니구나. 자, 이제 변신. 나라 설명서. 우선은 가슴 덮개를 내린다. 그리고 여기다 머리 넣는다. 올. 그리고 가슴 덮개를 올린다. 이거를 여기 있는 덮개를 한번더 그릴로 올린다. 덮어준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팔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린다. 팔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린다. 그렇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내린다. 자, 이렇게 딱소연하게 결합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내린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리를 붙인다. 자, 여기 이렇게 서로 돌기가 있으니까 딱 붙이면 돼. 그 다음에 발을 올린다. 그 다음에 딱 끼워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유리창을 내려준다. 이렇게 빼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여기 팔을 이렇게 내린다. 내려서 여기다가 결합을 한다. 자, 여기 있는, 자, 이 돌, 튀어나온 거를 여기다가,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끼운다. 자, 이렇게.
아이고. 됐다. 여기도 좀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딱 닿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딱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쉽게 되는구나. 좋아. 됐고. 뭐야, 이렇게 하면 벌러지잖아. 뭐야, 이거. 아, 이걸 안쪽으로 넣으면 되는구나. 깜짝 놀랐어. 됐다. 자, 이제. HG 탄소스 자동차 보드 완성! 원래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나? 어, 그런 것 같네. 좋아! 어찌됐든, 멋있다! 자! 우와! 이 HG 탄소스 차 앞에는, 오, 최초로 HG라서 그런지 여기 클리어 부품 써졌어. 오, 실제 같은데. 쫙, 쫙, 뒤에도 좀 써주지, 에이. 쫙, 여기도 좀 투명한 거 써주지. 그리고 여기는 고무 바퀴 좀 써주고, 이게 얼만데? 자, 여기는 불타는 타토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토뚜가 탈 수 있을 정도로 타워도 남겠다. 엄청 크구나. 이거 봐, 토뚜의 크기. 오. 자,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어, 무슨, 딱정벌레 보는 것 같네. 자, 위에는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어. 달려보자! 아싸! 빠르다! 너무 빨라! 우와! 좋아! 멋있는 타나토스 차 모드를 만났어. 이제는 다시 한번 로봇으로 메카니멀 모드로 변신! 쭈잉! 세럼 메카! 메카니멀 고! 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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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나와? 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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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둥, 뚜뚜뚜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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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뚱. 아이고. HG 타토스. 우와, 멋있다. 둥. 타토스 주니어. 아니, 주니어래. HG.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타나토스 HG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까? 자, 이 타나토스 주니어의 HG의 장점은 바로 이 우월한 프로포션, 그러니까 비율이야. 엄청나게 날씬해서 진짜 애니메이션 상에서 나온 것 같아. 자,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어. 또 다른 건 아주 디테일함. 그런 게 아주 뛰어나. 퀄리티 좋아. 그리고 도색도 좋아. 그리고 이런 조형도 잘 나왔어. 차도 잘 나왔고. 단점 얘기해볼까? 단점은 이 다리관절. 다리관절 잘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균형이 흐트러져. 그리고 이렇게, 어, 뭐랄까, 손이 딱 고정되는 게 단점. 그리고 발목이 자꾸 접힌다는 게 단점. 그리고 고무바퀴가 이 정도 가격에 거의 5만원 돈인데 이 정도 가격에 고무바퀴가 안 된다는 게 단점. 그 정도가 되겠어.
자, 그러면은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 가격이 거의 5만원 돈이야. 마트에서 5만원 돈이면은 실제로 더 비쌀 수도 있고 인터넷에 조금 더 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DS급 파워레인저 가격인데 조금 싸긴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겠어. 가격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변신러버 좋아하시고 그런데 나는 터닝 카드를 너무 좋아해 하는 사람만 사고 나는 이거 말고 타나토스 주니어 사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타나토스 주니어 사는 게 가성비로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이거는 좀 만족감은 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5만원 돈 주기 사기엔 조금 아까운 품질이야. 그래서 추천해 주고 싶진 않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타나토스도 빠이빠이.